안녕하세요. 로즈 박이에요. 오늘은 일하다 보니까 오후 5시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간식을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요. 마침 사다 놓은 토스트가 있어서 이 토스트를 가위로 간식 잘라서 계란을 두 개 풀어준 다음에 한 장씩 계란물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적셔서 아보카도 오일 달군 후라이팬에 네 조각을 구워 줄 거예요. 토스트 빵이 계란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고르게 앞뒤로 묻혀줍니다. 빠르게 계란물을 흡수하고 또 금방 익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먹기에 좋은 간식이에요. 이제 앞뒤로 토스트가 맛있게 익었네요. 여기에 백설탕을 조금 뿌려주는데요. 앞하고 뒤하고 고루고루 뿌려주면 캐러멜 라이징이 되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계란 토스트가 된답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캐러멜 빛깔이 나도록 녹여서 붙여줄게요.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줄게요. 이 시나몬 파우더는 아는 언니가 커피숍을 하시는데 카푸치노 위에 시나몬 향이 너무 좋아서 물어봤더니 이 제품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후라이팬 너무 예쁘지 않나요? 구리로 만든 후라이팬이에요. 오늘 와가지고 따끈따끈한 신상이랍니다. 자, 설탕에 맛있게 코팅된 계란 토스트를 예쁘게 잘라서 이렇게 예쁜 후라이팬에 얹어서 먹어볼 건데요. 색깔이 참 예쁘게 나왔죠? 캐러멜 라이징을 하니까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시나몬 가루를 한 번 더 뿌려줄게요. 계피향이 솔솔 올라온답니다. 계란 토스트 완성됐어요. 출출한 오후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로즈박이었어요.